시선이 집중되면 생각한 내용을 잇습니다. 목소리가 고르지 못하고 떨림이 느껴질 정도로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대화에서의 매너와 브리핑과 대화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자, 목소리가 떨리고 이러는 거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목소리가 약간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사람들한테 좀 잘 말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네. 제 목소리 톤이 그런지 지금 좀 쉰 상태인데요. 그러네요. 약간 목소리가 높아요. 네.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음색이 이렇게 떨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음색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네. 그래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그냥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쉰 상태라 그게 없는데 이렇게 음색이 막 떨려요. 이렇게 막 떨림이 느껴져요. 그러는 경우가 왜 그러는지 목소리가 긴장하면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 그러시는 거예요? 긴장하면 저도 그래요. 긴장해서 그런 거. 예. 근데 늘 긴장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떨림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계속 떨리진 않거든요. 네. 예, 초반에 좀 떨리다가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서 없어져요. 그냥 느낌은 돼요. 아,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그럴 때 물 한 잔 더 마신다거나 네. 아니면 그걸 표현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떨리는 거는 좀 긴장해서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떨리고 있구나. 긴장하고 있구나.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걸 버티셔야 돼. 많이 나서질 않고 얘기를 안 하는 일이다 보니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근데 지금부터는 많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익숙해지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뿅 해서 잘할 수 있어요. 인구의 한 2%는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좀 돌연변이들이지 일반적인 98%는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육통이 생기듯이 안 하던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없어져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떨리는 정도면 뭐. 네, 떨린다고요. 예. 양해로 구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예, 예. 인정을 하면 돼요. 보이는데 덜 떨고 있는데 뭐.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대충 하면 돼. 뭐 있어. 그러면 안 떨려요. 아, 죄송해요. 의욕이 없으면. 유치원 애들 앞에서 뭐 좀 하라 그러면 아, 짜증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뭐 좀 덜덜덜 떨려요? 시끄러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떨린다는 얘기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안 떨리냐면?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잖아. 아니, 대충 하지 뭐. 대충 해도 돼. 라고 자기한테 자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너무 이제 의욕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너무 떨리는 사실은 그런 고민 때문에 왔거든요. 예. 같은 고민 때문에 왔는데 누구나 그래요. 많이 해보면 나아지나요? 앞에 나가면은요. 처음에는 좀 아, 그냥 학생들이야, 어린 아이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긴장을 하니까 막 목소리가 떨리면서 손까지 막 떨리면서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 괜찮아라고 이제 이게 마음 막 다잡는데도 그게 잘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간에 떨린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그 눈치를 받거나 애들이 좀 지루해하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이걸 잘하고 있으면 안 떨려요. 근데 처음에 안 떨리다가 중간에 떨린다는 얘기는 뭔가 안 좋은 뭐 눈빛이 있거나 애들이 딴짓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페이스를 흘린들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반면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쇼호스트 같은 경우는 하다가 대본이 없거든요 저희는. 막 하다 보면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정말 까먹을 때 있대고. 근데 그걸 대비를 해요 저희는. 옆에 게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돼요. 오늘 특별한 조건이죠? 그럼 얘가 막 떠들어. 뭐라 그랬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맞다. 또 생각 안 나.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이러고 또 그런 방법 있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이 안 나면 또 뭐예요?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프로모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고 그런 머리가 하얘졌을 때 비상상황에 쓸 수 있는 멘트 이런 준비를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뭐 퀴즈를 낸다던가 선물을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면 덜 떨려요. 안심이 되거든.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박사님도 예. 지금 아직까지 강의하실 때 그러는 경우도 있으세요? 아직까지도? 아,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아, 이제는 전혀 없으세요? 네. 완벽히 완전히 치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또 이게 15년을 하니까
여러분 한 여자랑 15년 뽀뽀해 보세요. 그거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아주 능숙하게 하게 됩니다. 아, 예. 떨리지는 않는다는 얘기. 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잘하게 된다. 눈 뜨고도 하고 막 이렇게. 비유가 좀 그런가? 근데 언제 떴냐면 제가 줄에 볼 때 떨었어요. 첫 줄에 볼 때. 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 안 해봤잖아요. 잘하고 싶고. 너무 잘해보고 싶은 거야. 안에 첫 커플이거든. 내 그 제자들 중에서. 정말 내가 예뻐하는 남자 제자와 정말 예뻐하는 여자 제자 둘이서 그도 수제자 둘이서 결혼을 한다니 얼마나 또 좋아요. 근데 40대 중반에 제가 주례를 보니까 너무도 미안하고 부모님들한테 주례 볼만 하는데 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 그걸 보고 계속 이제 제자들이 주례를 봐달라 그러는 거예요. 재밌게 하니까 주례를. 그럴 땐 짧게 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아주 짧게 했어요 주례사를. 그랬더니 한 다섯 번쯤 하니까 막 안 떨려야 되잖아요 주례도. 자꾸 하니까. 그리고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면 또 덜 떨리고 내가 준비가 부족하면 또 떨리고 연습을 많이 하면 덜 떨리고 그러는 거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떨리는 건 당연하다. 근데 없어진다. 무조건 없어진다. 계속 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 해봐서 그렇다. 준비를 하면 된다. 그리고 중간에 비상상황을 좀 몇 가지 대처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본을 쓰시면 안 돼요. 절대. 대본은 안 돼요. 그걸 또 외워요. 또 막 이렇게 막 외워요. 외워가지고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시선이 계속 천장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대본을 외웠으니까. 그러다 머리가 하얘지면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죠. 큰일 난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단어 몇 개를 이렇게 놓고 단어를 보면 생각이 나거든. 어떤 순서대로 갈 건지. 내가 뭐 감자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할 거고 뭐 이렇게 예시는 감자로 두고 뭐 이런 것도 감자 써놓으면 이제 생각이 나잖아. 그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하고 자꾸 이제 이야기가 산으로 가면 다시 돌아와야죠. 이게 단어를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산으로 가네. 이렇게 돼. 요 얘기를 돌아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스피치 이제 지도하는 분들은 뭘 시키냐면 이렇게 TV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고 이걸 보고 모니터가 아니라 이제 렌즈를 보고 하루에 3분 이상씩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그냥 말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앞에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시선이 막 눈이 막 올라가야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기 걸 보라고 한다고. 되게 웃기거든요. 막 눈동자 막 올라가니까 스스로 자꾸 보면서 이제 개선을 해 나가니까 지금은 이제 눈동자 안 돌리더라고. 여러 번 자기가 해보니까 그런 방법들이 또 있어요. 집에서 해볼 수 있겠죠. 내가 내 거를 보는 거죠. 절대로 모니터 보면 안 되고 렌즈를 봐야 됩니다. 렌즈 무슨 말인지 보시죠. 보통 모니터 보거든요. 그럼 딴 데 보고 말하는 거예요. 렌즈를 봐라고 렌즈를.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